후투티와 <목소리> 헤오라기 <목소리> <목소리>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나이 많은 목동이 있었어.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혜로운 목동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어느 날한 부자가 지혜로운 목동이 사는 마을로 이사를 왔어. 부자는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살면서 넓은 땅과 논밭도 사들였지. 또 소들도 샀는데 어디에 풀어놓고 키우면 좋을지 고민하다. 목동을 찾아갔어. 영감님, 영감님은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소들을 돌보셨다지요. 어떤 곳에 소들을 풀어놓으면 소들이 잘 자랄까요? 지혜로운 목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제가 이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리지요. 이 세상에 사람이 살기 전, 동물들만 살던 때 이야기랍니다. 동물들 중 새가 가장 많은 때라 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지요. 그 새들 중에서 후투티와 헤오라기가 있었는데 그 둘은 모두 소한무리식을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후투티와 해오라기는 누구의 소가 더 건강하게 자라는지 내기를 했어요. 그들은 각자 풀밭으로 자신의 소들을 데려가 풀을 먹였답니다. 해오라기는 싱싱한 풀이 가득한 연못과 풀밭으로 소들을 데려갔습니다. 후투티는 숲으로 이어지는 모래가 가득한 언덕으로 소들을 데려갔지요. 누가 내기에서 이겼을까요? 목동의 물음에 부자가 말했어. 그야 당연히 싱싱한 풀이 가득한 연못과 풀밭으로 소들을 데려가 풀을 먹인 해오라기가 내기에서 이겼겠지요. 그러자 목동이 고개를 저었어. 해오라기가 데려간 소들은 연못과 풀밭에서 배부르게 풀을 뜯어 먹었어요. 그래서 잘 자란 소들의 힘이 세졌는데 성질 또한 사나워졌지요. 해오라기는 소들을 동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소들은 모두 제멋대로 달아나 버렸답니다. 그러자 부자가 놀란 목소리로 목동에게 물었어. "그럼 모래 언덕으로 소들을 데려간 후투티가 이겼습니까? 부자의 말에 목동은 또 고개를 저었어. 후투티가 데려간 소들은 모래가 가득한 언덕에서 먹을 풀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소들이 힘없이 비틀대다 쓰러져 버렸죠. 목동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부자는 곰곰이 생각했어. 자 이제 어떤 곳에 소들을 풀어놓으면 좋을지 아시겠습니까? 목동의 물음에 부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풀밭도 너무 나쁜 풀밭도 소들에게는 좋지 않다는 것이군요. 하하하, <laughs> 그렇습니다. 구자는 돌아가서 자기 소들을 돌보는 목동에게 너무 좋지도 너무 나쁘지도 않은 풀밭을 찾아 소를 풀어놓고 키우도록 했단다. 인디언 추장을 닮은 새가 있다고 목동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먼지가 가득한 모래 언덕으로 소들을 데려간 후투티는 어떤 새일까? 후투티는 특이한 이름만큼이나 겉모습도 아주 독특해서 한눈에 알수 있는 새야. 무엇보다 머리 꼭대기의 깃털이 마치 인디언 추장이 쓰는 모자에 화려한 장식처럼 생겨서 인디언 추장새라는 별명이 있어. 게다가 날개와 꼬리에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가 화려함을 한층 더하지. 후투티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분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름철에 볼수 있는 여름철새야. 하지만 아주 흔한 새는 아니지. 후투티는 야산의 숲 또는 사람이 사는 집에 처마 밑에 사도 번식하는데 긴 부리로 땅을 찌르면서 애벌레나 거미 같은 곤충 등을 잡아먹어 그 중에서도 땅강아지를 즐겨먹는데 뽕나무 주변에서 서식하면서 해충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오디세라고도 불린단다. 후투티는 평소에는 인디언 추장의 모자 장식 같은 머리 꼭대기에 긴 깃털을 늘어뜨리고 있지만 땅 위를 다니면서 주변을 경계하거나 놀랐을 때에는 이 깃털을 곧게 세우지. 후투티는 아주 빠르게 날지는 않지만 날개와 꼬리에 검은색과 흰색의 줄무늬 깃털 때문에 하늘을 날 때에는 파도가 일렁이듯 예쁜 모습을 뽐낸단다. 후투티는 따로 둥지를 짓지 않고 오래된 나무구멍이나 딱따구리가 둥지로 삼았던 나무 구멍을 둥지 삼아 그곳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보살피는데 한 둥지에서만 몇 년을 지내기도 한다. 단 머리에 하얀 댕기를 달고 다니는 새는 누구일까? 이야기 속의 후투티가 인디언 추장 같은 머리 장식을 하고 있는 새라면 헤오라기는? 머리에 하얀 댕기를 달고 다니는 새야. 해오라기는 백로류에 속하는 새인데 윗목에 한 개에서 세 개의 길고 가느다란 하얀 깃이 달려있거든. 목동의 이야기 속에서 해오라기가 소들을 연못과 풀밭에 데려간 이유는 아마도 해오라기가 연못가나 호수가에 사는 새이기 때문이었을 거야. 해오라기는 낮에 습지나 논, 하천, 호수가 등에서 생활하고 주로 어두컴컴한 밤이 되면 먹이를 찾아 활동하는 새거든. 물 가까이 사는 새라서 주로 개구리나 물고기, 갑각류 등을 잡아먹으며 살고 쥐나 곤충을 잡아먹기도 해. 다른 백로류에 비해서 헤오라기는 다리가 짧고 몸이 뚱뚱해. 게다가 목이 굵고 짧아서 땅 위를 걸어 다닐 때에는 마치 거북처럼 목을 움츠리고 다닌단다. 하지만 먹이를 발견하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평소에는 거의 없어 보이던 목을 길게 늘려서 먹이를 잡아 먹어. 목이 굵기 때문에 꽤큰 물고기를 삼키는 것도 어렵지 않지. 해오라기는 외가리, 중대백로, 쇠백로 등의 다른 백로류와 섞여서 번식을 하는데 소나무 등의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엮어서 둥그런 접시 모양의 둥지를 짓고 그 안에 솔잎 같은 것을 깔아 보금자리를 마련해. 해오라기는 아프리카, 유라시아 등에 분포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봄에 번식하러 왔다 서늘해지는 가을, 10월쯤이 되면 따뜻한 남쪽 나라로 이동하는 여름 철새야. 하지만 최근에는 무리가 집단으로 겨울을 나는 모습도 발견되면서 점점 터새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다.